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 5월 25일 수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11회 차를 맞는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마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짐 볼저 전 뉴질랜드 총리, 고척동 전 싱가포르 총리, 그리고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를 비롯한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참석해서 세계 지도자 세션 등 총 69개 동시 세션을 통해서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은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80분간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제주포럼 후원기관으로서 임성남 제1차관이 장관 대리 자격으로 개막식 행사 황교안 국무총리와 반기문 사무총장과의 공식 면담 등의 일정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세계 인도지원 정상회의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5월 23일 월요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세계 인도지원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개최된 인도적 지원 분야 최초의 정상회의입니다. 황 총리는 이번 회의 정상회기 및 전체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의 인류애를 위한 의제를 환영하고 인도적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공조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히 취약계층인 여성을 특별히 고려하는 인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 개발정상회의에서 천명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에 따라 2020년까지 인도적 지원 예산의 최소 20%가 여성의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되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외교의 대표 브랜드화하고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아리랑 TV 권소아입니다. 어제 국방부랑 통일부에서 북한의 그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거절 표명을 했는데 이유는 비핵화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뭐 4차 핵실험 후에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 채택된 후 정부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270 결의안 그 49항에 보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고 또 바로 뒤 50항에서는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도 대화가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하는데 그리고 또한 이제 전문가들도 최근에 그 정부의 북한 전략이 조금 더 이제 유연성을 가져야 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의 그 어떤 대화에 대해서도 비핵화가 무조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최근에 북한의 일련의 그 대화 공세는 제7차 당대회 시 남북대화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화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그 어떠한 대화에 있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도 그 전체의 주제는 비핵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문제인 핵 문제를 외면한 채 말로만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상투적인 평화 공세일 것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JTBC 진택 기자. 오늘 오전에 정부에서 최근에 있었던 그 추가 탈북 관련 보도 사실이라고 그렇게 알려왔는데, 그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안전 때문에 국회적 공개는 못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도대체 언제 탈북 사실을 확인한 것인지, 어제는 계속 그 사실이 확인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언제 확인한 것이, 구체적인 확인 시점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4월 8일에 13명이 집단 탈북했을 때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공개하고 탈북 경위라든지 심지어는 탈북 의미까지 상세하게 그 공개했던 것과는 달리 요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신변 안전을 이유로 굉장히 그 공개에 꺼리는 이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대응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최근 그 3명의 그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이탈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것은 관례대로 탈북자, 탈북민의 그 안전 문제, 그리고 외교부 입장에서는 그 외교적인 문제, 주변 국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체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것이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탈북 사태와 지난번 탈북 사태의 차이점은, 지난번 탈북 사태는 그야말로 다수의 탈북민이 집단적으로 탈출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상황상 그것을 어느 정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탈북민 그런 관례, 그에 따라서 저희 정부가 대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TBS EFM 손정인 기자입니다. 북한 외교 동향에 관한 질문인데요. 최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아프리카 방문, 그리고 또 다른 북한 인사들이 해외 방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외교부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예. 예. 최근 1년에 북한 고위 인사들이 해외 순방에 나서고 있음을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같은 고립은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따라서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대북 제재 그리고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고, 그 경우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해 주시죠. 일본 교도 선수 나와서 같지 않나? 네. 일본에서 일본 국회에서 저기 평안 시위 억제 법에 대해 뭔가 생각해 주시죠. 그것이 오늘 일본 중의원에서 통과돼서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에서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노력 추진에 관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평가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법안 성립을 계기로 우리 동포들을 포함하여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일본 외 출신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중국에서 북한 인사 추방한 것 관련해서 북한 중국에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한 것 관련해서 네,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고 일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 270에 관련된 그런 사안이라고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만은 현재 관련국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 김여정인데요. 그 안보리 결의 270호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추정된다는 말씀은 이 추방된 인사가 그 270상의 제재 명단에 들어있는 인사라는 말씀이신지 봐요. 일단 언론 보도상에 그렇게 보도를 볼 때 이렇게 추정된다는 것이고요. 사실관계를 지금 관련국을 통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네. 네.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저희가 만약에 대외적으로 언급한다면 그것은 전제 조건으로 또 비춰질 가능성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비핵화의 의지에 관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중국 해외 식당, 그러니까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추가 탈북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세 명이 탈북한 것은 사실 이탈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말씀하셨는데 세 명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좀. 그것은 명수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일단 탈북민이 잠깐만요.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최근 이탈했다는 보도는 사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